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몸체 한 개와 바퀴 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만일 바퀴가 세 개밖에 없다면 자동차는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바퀴가 네 개보다 많은 다섯 개가 있다면 자동차는 만들 수 있지만 바퀴는 한 개 남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차체, 몸체와 바퀴는 한 개 대 네 개, 1대 4의 비율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도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물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 물분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분자를 구성하는 것은 여기 H라고 적힌 수소 원자와 O라고 적힌 산소 원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산소 원자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물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는 한 개, 그리고 수소 원자는 두 개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죠. 자, 만약 그렇다면 물분자가 두 개 만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물분자가 두 개 만들려면 산소 원자는 두 개 필요하고 수소 원자는 네 개가 필요하게 되죠. 자, 물분자를 한 개 만들 때 개수비가 한 개 대 두 개, 1대 2입니다. 자, 물분자 두 개를 만들 때는 산소가 두 개, 수소가 네 개니까 2대 4. 2대 4를 약분을 하면 역시 여전히 1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개수비가 1대 2로 일정하게 됩니다. 즉 산소 원자 한 개당 수소 원자 두 개가 있어야 물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율은 질량비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물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의 질량이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1이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수소 원자가 1이면 그보다 큰 산소 원자는 질량이 16 정도 됩니다. 1의 질량을 가진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16의 질량을 가진 산소 원자가 1개 있는 것이죠. 이 물분자 하나에 있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질량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산소 원자가 하나 있으니까 16 대 수소 원자 2개 있으니까 2가 되겠죠. 약분을 하면 2가 1이면 16은 8이 되니까 8대 1이 될 것입니다. 자, 물분자가 두 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산소가 하나가 16이라 했으니까 16이 두 개짜리 있는 것이고 수소가 하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네 개 있는 것이죠. 역시 산소의 질량 대 수소의 질량을 나타내면 16이 두 개 있으니까 32, 1이 네 개 있으니까 4가 됩니다. 4, 8에 30이니까 역시 약분을 시키면 8대 1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질량 비율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8대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화학 반응시킬 때는 이렇게 물과 같이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분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라는 법칙입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암모니아입니다. 자, 수소의 질량은 선생님이 1이라 둔다 했습니다. 자, 질소의 질량은 14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는 전체 질량이 몇인 겁니까? 질량이 1짜리 수소가 3개 있고 질량이 14짜리 하나 있으니까 총 질량은 17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모니아 하나는 질량이 17입니다. 자, 수소의 전체 질량은 몇입니까? 1짜리가 3개 있으니까 3이 됩니다. 그렇죠? 질소의 질량은 14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14가 됩니다.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한 수소와 질소의 질량비는 3대 14라는 얘기입니다. 자, 암모니아 두 개일 때 한번 볼까요? 암모니아가 두 개일 때 수소의 질량은 몇입니까? 수소는 하나가 1이라 했으니까 1, 1, 1, 1, 1, 1, 1에서 총 6개니까 질량은 6이 됩니다. 질소의 질량은 몇이 됩니까? 하나가 14라고 했으니까 14짜리가 2개 있으니까 28이 되겠죠. 6대 28 약분을 해볼까요? 2로 약분을 하면 2, 3은 6이고 2에 14를 곱하면 28이 되니까 여전히 3대 14가 됩니다. 역시 질량비가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암모니아를 몇 개를 만들던지 수소와 질소의 질량비는 3대 14로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수소가 5g이 있고 질소가 14g이 있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성할 수 있는 암모니아의 질량은 몇 g인가요? 자,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암모니아 하나에 있는 수소와 질소의 질량 비율은 3대 14라고 그
금방 배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수소는 5g을 줬고 질소는 14g을 줬잖아요. 질소 하나가 14 필요하니까 여전히 14g을 전부 다 쓰면 될 테고, 이 14g에 필요한 수소는 3g만 있으면 되죠. 3g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5g은 다 필요 없고 3g만 쓰면 됩니다. 그럼 수소 3g과 질소 14g을 합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질량은 17g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소 3g을 썼기 때문에 수소 2g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산화 질소를 생성하기 위한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 질소는 질소 하나와 산소 두 개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질소 하나는 질량이 14라고 했고 산소 하나는 1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산화 질소를 생성하기 위한 질소의 질량은 몇입니까? 질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14고 산소의 질량은 몇입니까? 산소가 두 개 있죠. 산소는 하나당 질량이 16이니까 두 개 있으면 32가 되죠. 즉 14대 30이니까 2로 약분하면 2, 7에 14, 2, 16 이렇게 돼서 7대 16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이산화질소를 생성하기 위한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7대 16이 되죠.